안녕, 파메라 타이스 연예인척. 안녕하세요. 반가워 얘들아. 시작. 여러분들, 애들 안녕. 안녕. 오늘은 밤모로. 반말 모드. 오늘도 다솔이와 함께. 그 말은 즉슨 약간 여행에 대한 썰이 나올 건데 오늘은 꿀팁 이런 거 말고 어떤 걸 말해볼 거냐면 바로 썰풀기야, 썰풀기. 썰풀기인데 약간 두근두근 설레는 썰을 풀어볼 건데 그게 뭐냐면 다솔이랑 나랑 아무래도 여행도 많이 다녔고 다솔이는 최근까지 한 9개월 넘게 유럽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솔이가 9개월 동안 유럽에 있으면서 겪었던 두근두근 설레는 유럽 남자와의 두근두근 콩닥콩닥 썸일 수도 있고 사귀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은 썰을 풀어보려고 해. 난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조금 설렜던 그런 거 있거든. 그래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반말 모드로 하려고. 왜냐면 술이 있거든. 술과 함께. 그래, 이거 사왔어. 잭다니엘 콜라 섞은 거. 그래서 술과 함께 한번 썰을 풀어보자. 풀어보자. 이거 내가 홍콩에서 먹었던 그거거든. 홍콩 아니고 사람 다 이거 먹고 있더라. 아 진짜? 짠, 짠. 바닥에다 짠! 짠! 쭉! 무슨 간장 먹는 기분이야? 괜찮네. 잠깐만. 우리가 유럽을 회상하려고 태국 맥주를 안 먹고 잭다니엘 코크를 샀다고. 맞아, 할 것 같아. 치과 맞나? 다솔이는 과거에 연애 경험이 없지? 그치. 있어봤자 진짜 뭐 어릴 때 큰 솔직히 나는 어릴 때 연애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성인 되고는 없지 일단. 뭘? 그리고 물론 소개나 이런 거 많이 받았지만 나는 일단 어렸을 때 내가 항상 외치던 게 나는 무조건 외국인을 만날 거야. 이게 나는 좀 강했어. 서양 사람? 어. 파란 눈? 어. 나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나는 내 친구들 가족은 다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외국인에 결혼할 거야. 이게 항상 좀 강했던 애여가지고 한국인한테는 딱히 막 관심이 많이 없었어 일단. 그러면은 몰타나 뭐 유럽 가가지고 설렜던 설이 있어? 많지. 그니까 누구부터 얘기해야 될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가장 설렜던 남자 아니면? 오케이, 그러면은 가장 재밌는 썰. 초반에 구미를 확 당겨야죠. 그치 얘들아? 그 남자애도 누구야? 호세로 할까? 아, 그래 그래. 이름이 호세로. 호세로 해. 호세. 아, 오케이 오케이. 이름 밝혀야 돼. 호세. 아. 오케이. 호세가 뭐 이거 보여준 않을 거니까. 호세 진짜 내가 봤. 어. 나 진짜 다솔이가 호세다 호세다 봤는데 나 무슨 하이틴 영화 튀어나오는 그 하이틴 뭐지? 키싱부스인가? 어 키싱부스 노아. 어, 어. 노아다. 노아랑 좀 똑같이 생겼어. 약간 그렇게 거의 튀어나온다 지금.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호세는 나랑 같은 어학원이었어. 그 내가 얘 보자마자 완전 첫눈에 반한 거야. 정말 나의 그냥 내 인생의 첫사랑은 호세야. 그러니까 나 호세를 보고 맨날 언니한테 언니 우리 학원에 저 잘생긴 애 있다면서 어떻게 언니도 보겠는데 언니도 와 개잘생겼다 한 거지. 피지컬도 어. 대박이야. 그냥 피지컬이. 진짜 대박이야. 어. 그냥 아베크롬비 모델인 줄 알아. 어 맞아. 맞아. 길 가는데 와 호세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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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랬어. 진짜 인정한다. 어. 나도 모르게 말 걸었어. 어 Hi, are you Jose? I know you because of 다솔, Chloe. Chloe friend. Your friend. 맞아 맞아. Your surname. 어 다음에 호세가 어, 너 친구 만났다. 나도 모르게 그냥 버버버버. 일단 호세랑 근데 이거는 좀 그냥 내 나 혼자 좋아했던 거 같고 어 호세는 약간 나 짝사랑. 우리 학원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그냥 킹카였어 킹카. 그리고 호세는 결론만 말하면 호세는 재패니스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좀 내가 일본한테 밀리기 싫었는데. 에이, 그래서 호세가 만나던 애들은 다 일본인이었다. 어머머머 울랄랄랄라. 울랄라 울랄라. 이거 프랑스 감탄어입니다. 울랄라. 호세는 그냥 아쉽게 떠나간 뭔가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기회를 못 잡았지. 어, 잘생겼는데 좀 일본 애니메이션 자주 못 봐가지고 일본 애니메이션 관심이 많았어. 그때. 어. 일본 애니메이션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 애들이랑 더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 맞아. 너무 관심 많더라고. 그래도 호세는 이렇게 넘어가고 중간에 독일에 한 명 있었다. 어. 아 독일은 우리 둘 다 썰이 풀기 많지. 어 맞아. 그치? 동거인이었어. 그냥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 근데 플랫메이트인데 근데 플랫메이트가 학원마다 같은 방인데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방은 안 되고 같은 집. 아. 예를 들어 집에 방이 4개야? 그럼 한 개는 걔네 방, 한 개는 우리 막 이런 아, 식으로. 오케이. 걔랑은 좀 아쉬워. 이름 뭐였죠? 말해도 돼? 뭐 어때? 레오거든요. 레오. 그 레오는 나랑 진짜 몰라. 걔가 나를 되게 좋아해줬고 여자로서인지 뭐 친구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랑 엄청 친하고 날 너무 잘 대해줬어. 그냥 맨날 막 스킨십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그리고 레오가 먼저 나한테 레오가 이제 독일로 돌아간 후에 우리 크리스마스 마켓 같이 가자 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때 먼저 두근두근 막 하면서 작년 크리스마스는 이제 레오랑 같이 보내겠구나 이렇게 설레있었는데 걔도 코로나도 걸리고 내가 그때 마침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그냥 끝났어. 근데 그 전에 몰타에서 스토리는 되게 설레었던 썰은 막 이렇게 내가 막 샤워를 하고 세수하고 막 나와서 내 방에서 하고 있으면 문을 두드려. 그다음에 클로에 나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 내가 어 들어와 이러면은 와 나 너 화장 지운 모습이 더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되게 설레게 하는 거야. 스윗가이네요. 어 그리고서 유일하게 그 집에 여자가 몇 명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랑
걔랑만 걔랑만 걔 방 아니 내 방 이렇게 단 둘이 걔 침대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단지 노트북으로 유튜브 보고 노래 찾아보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막 같이 하고 막 와 너 뭐 봐? 나도 알려줘 하면서 엄청 그냥 알콩달콩했어. 사실 근데 뭐는 없었지만 그리고서 그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기로 했는데 끝나버린 거지. 다대기들 너는 내 거 썰어 알지? 속옷을 펌하면서 내가 몰타에서 만났던 유럽 남자들 썰풀잖아. 웃긴 이야기고 덴마크 그 남자가 설렜었고 제이코. 아~ 한 명 내가 말하지 못한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독일 사람이야. 맞아. 이름이 니콜라스야 니콜라스. 근데 걔네들이 단체로 베프 중학교 때부터 베프끼리 한 10명 이렇게 몰타로 장기 휴가를 왔어. 유럽인들이 휴가를 막 몇 딸씩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남자들 이렇게 단체로 그 몰타에 온 거지. 몰타는 그런 곳이야. 놀자판 플러스 약간 약간 추억 쌓고 막 휴가 보내러 오는? 맞아. 이거 어떻게 만들겠냐면 내가 나 아는 언니들이랑 이렇게 팟첩이라는 곳에 있어. 거기에 아이리쉬 펍이라고 있어. 밖에 앉아있을 수 있는 맥주 먹는 데가 있어. 거기 앉아서 맥주를 먹고 있었다 우리끼리. 우린 여기 테이블, 그 사람들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었는데 잘생기고 키가 정말 크고 정말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 멋있는 사람 좋아하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있는데 시선이 느껴지는 거 알아? 시선이 느껴지는 나도 보여. 근데 약간 부끄러워. 그때 술에 별로 안 취했었거든. 근데 별로 안 취했었는데 같이 있던 언니도 야 태연아 쟤네들 너 쳐다보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치 그치 나도 느꼈어 나도 느꼈어 나도 느꼈어 하다가 딱 봤다. 눈이 맞았어. 그래서 눈 맞았는데 이렇게 웃었어. 이렇게 웃는 거는 너 나 대화를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 걔도 이렇게 웃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또 안 보는 척. 여기 난 여기를 바라보지만 이미 시야는 다 보인다. 맞아 맞아. 근데 안 보이지 막 재밌어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친구 한 명이 와. 와가지고 어떤 초콜릿 쿠키 주면서 이거 먹을래? 내가 아까 무슨 레스토랑에서 뭐 파스타 먹고 왔다가 뭐 후식으로 받았다 너네 먹어라 하면서 주는데 쿠키가 다 찌그러져 있는 거야. 막 웃으면서 아 이걸 어떻게 먹냐 다 찌그러진 거 하면서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먹어봐서 이렇게 농담치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다가 너네 우리 같이 술 먹을래 해가지고 같이 합석을 했어. 그래서 술을 같이 먹어서 대화를 막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래. 자기 친구들끼리 왔대. 근데 자기네 몇 명만 지금 왔고 친구들은 3일 뒤인가 몇 명이 또 7명인가 또 온대. 같이 놀래? 그래가지고 같이 오면 또 같이 놀자. 그래서 오케이 너무 좋다. 다 어느 정도 훈훈해서거든. 키도 크고 독일 사람들 키가 크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랑 이제 연락처 교환도 하고 외국인들 만나면 꼭 하는 그 이런 레파토리가 있어. 짠을 너네 나라 말로 맞아. 어떡해? 포스트잖아. 걔는 무슨 포스트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뭔가 굵고 멋있고 눈은 막 파랗고 막 키는 막 크고 180몇 했다가 짠 포스트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독일 애들은 목소리 정글이다가 독일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서 막 내가 코리안 짠 이거야 너무 귀엽다면서 코리안 엑셀 너무 자기는 한국 사람 주변에 본 적도 없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 봐서 너무 귀엽고 예쁘다. 그걸 막 예쁘다 진짜. 그리고 뭔가 눈 알아? 이 사람이 나를 나한테 엄청 관심이 있고 세 번째 얘가 내가 이런 훈훈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두근두근 너무 좋아요. 심크로사 술 먹을래? 뭐 먹을래? 하면서 이거 먹고 싶으면 다 사주고 그러고 나서 또 술을 먹으러 갔어. 근데 내가 언니들은 표가 나 먼저 수업이 있다. 그래서 걔네, 나랑 걔네랑 참 대단해. 그 남자애들 세 명이랑 나랑 이제 거의 이제 바닷가에 가서 술을 먹었어. 너무 설레는 거 있어. 아침까지 술을 먹었어. 근데 막 이상한 그런 그냥 친구처럼 술만 먹는데 그게 설레니 왜 이렇게 그런 별 막 이런 찝쩍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더 설레는 거 알아? 맞아. 이렇게 막 맞아. 이런 거 알아 그냥 막 귀엽다 맞아. 이런 거는 더 설레는 거야. 그래서 아 아쉽다 막 이렇게 하고 다음에 만나서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다시 술 먹고 걔네들 친구도 여러 명 우리한테 막 소개시켜주고 나 막 소개시켜주고 같이 짝지어서 막 우리 술 먹고 막 바닷가 가가지고 막 놀고 뽀뽀도 했어. 그거 알려줘야지 마지막 쯤에 뭐? 독일 연구 아 맞다 맞다 뽀뽀를 언제 했냐면 말해줘야 하지 이게 맞아, 오프더 레코드야. 내가 너네 친구니까 내가 걔네가 이제 돌아가야 될 쯤이 됐어.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걔네 이미 돌아갔고 이제 나는 이제 자유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네덜란드를 가는 그때가 왔었단 말이야. 그 네덜란드를 갔다가 걔랑 연락하는데 나 네덜란드 그럼 네덜란드랑 내가 사는 그 독일이랑 엄청 가까운 걘 독일 막 베를린이 아니고 네덜란드 국경 지역에 살았었거든. 와라 자기 친구들 테니스 하는데 결승전을 다투는데 너가 오면 자기들이 1등을 할것 같다. 근데 진짜 가까운 거야. 내가 가려는 그 네덜란드 차로 1시간? 그래 나 아는 오빠가 태워다 줬거든. 그래가지고 난또 거기 갔다니까. 나 혼자 대단하지. 쾰른이었나? 맞아. 그래서 가가지고 딱그 오빠가 태워줬는데 걔가 이렇게 마중나면서 얼마만이냐고 하면서 그 오빠한테도 너 같이 놀자 했는데 그 오빠가 맞아서 아니요 가고 어색하니까 아 나처럼 막 이렇게 막 아 같이 놀자 막 이런 누가 잘 그러겠어. 맞아. 다 서로 더워 나도.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뭐 응원도 하고 막 화이팅 하면서 같이 걔 멤버 다 아, 멤버래 친구 베스트 프렌드 소개시켜주고 술도 먹고 뽀뽀도 했지. 끝 끝. 지금도 연락해. 가끔만 연락 와.
자기 셀카를 찍어가지고 맥주 먹는 거 해서 진짜? 짠! 아니면 맥주 이렇게 그림판 같은 걸로 써가지고 연락 귀여워! 애기지 몇 살이야? 아니야 나보다 오빠. 아 진짜? 93년생이야. 어? 언젠가 방콕 온다고 나한테 연락하시는. 진짜? 뭐 누가 보면 태국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 서울 사람이야. 서울 온다 연락하는 거야? 진짜. 그 사람 어때? 엘프인. 아 얘가 영화 속 그 반지 회장 엘프 태어난 것 같은. 사실상 얘가 난 이 영상을 찍은 목적은 그냥 오직 걔라고 생각해. 오. 왜냐면은 첫 만남을 풀어주고 되게 설레거든? 내가 어느 한 펍에 들어갔는데 그냥 딱 영화같이 불이 싹 꺼진 것 같고 그냥 걔랑 나한테만 광이 딱 켜진 느낌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걔를 딱 보자마자 옆에 있는 언니한테 언니 쟤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걔랑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지? 약간 둘밖에 안 보였어. 사람 많았어? 엄청 많았지. 거기 되게 유명한 펍이어가지고 사람 많은데 나는 그 와중에 정말 걔밖에 안 보였어. 근데 걔도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일단 가보자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갔지. 근데 걔가 나한테 먼저 말 걸었어. 너 뭐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걔가? 어. 와. 술 먹다가 물어보길래 나는 원래 좀 잘생긴 사람 앞에서 말 잘 못해. 알지, 마음이 어른데,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말을 못해. 귀여워?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막 관심 없으면 할 수 있어. 근데 덴마크라는 거야. 덴마크 얘들아. 덴마크? 알지? 제이콥 내가 완전 통해. 난 덴마크 그 부부력. 나라. 난 머릿속에 환상이 있었어. 덴마크에 제일 잘생긴 많은 나라잖아. 오, 그래갖고 나는 덴마크라고? 막, 나 얘랑 막 미래까지 꿈꾸고 있어. 벌써 머릿속으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막 엄청 분위기 되게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교환하고 헤어지고 걔랑 좀 생략하면 이제 뭐 첫 데이트를 하는데 되게 설렘 포인트가 있어. 얘가 되게 애기야. 어려. 20살. 20살이야. 근데 얘가 내가 딱 봐도 아, 나는 일단 한국에서 얘는 안 해봤잖아. 그리고 나는 뭔가 몰타에서는 되게 그냥 되게 친구 잘 사귀고 남자 잘 만나서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약간 외국 체질 아닐까? 근데 그 남자애가 되게 설렘 포인트가 애기잖아. 첫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긴 의자가 있잖아. 긴 의자가 있는데 나 이렇게 원래 같은 게 잡잖아. 근데 이걸 못 잡고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손을. 그리고 그 밤이 우리가 막 별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갖고 와 별 몇 개야? 몇 개 같은데? 그냥 순정 영화를 찍고 있었어 거기서. 근데 나는 이제 나는 이런 사소한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서 걔랑 데이트하고 같이 술 마시고 우리 집 데려와주고 걔 헤어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후로 거의 두 달? 세 달? 내가 한국 오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거였지. 얘 때문이었어 그냥. 되게 생각나는 중에 한 또 말해보자면은 걔랑 걔네 집에서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 만들어 먹었어? 떡볶이 먹었다. 떡볶이. 소주 먹었어? 당연하지. 내가 소주 샀거든. 그래갖고 술 먹고 걔도 막 보드카 먹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너 듣고 싶은 노래 있어? 이러는 거야. 그거 내가 근데 듣고 싶은 노래는 다 영어잖아. 그래갖고 영어로 뭐라 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그때 제일 빠진 노래가 취중 고백이었어. 이거였어. 근데 갑자기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노래가 그 앞부분 되게 좋은 거 알지? 딱 도입부 팡 나오는 거야. 그거 내가 거기서 완전 심쿵을 했어. 내가 너 이거 어떻게 찾았어? 말했더니 걔가 이거 자기가 스포티파이 이런 데다 쳐봤대. 한국의 뭐 차트 이런 거를. 약간 나는 이런 세심한 거에 되게 설렌단 말이야. 걔랑 엄청 잘 만나고 나 이제 한국 간다 엄청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 같이 커플 사진 막 폴라로이드로 하트 막 이런 거 사진 찍고 그냥 누가 봐도 커플인 커플이었거든? 근데 영어 잘했잖아. 영어를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엄청 날 설레게 하고 얘가 나를 엄청 뭐 나이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랬었지. 그냥 키도 겁나 크고 고무나 맴 수준. 얼굴 어땠어? 진짜 키가 몇이었지? 키 186? 7? 너 키 몇이지? 나 158. 역시 근데 언니 걔 얼굴 어땠지? 그냥 완전 잘했어요. 진짜 그냥 엘프. 그냥 있잖아 엘프. 그 엘프 이렇게 사파 애니메이션 사파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저 어울하다 사진 처음 봤어. 근데 난 진짜 근데 이 생각했어. 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유럽에 오니까 진짜 그냥 잘생겼다고 정말 잘생기게 만났잖아. 잘생긴 수준이야. 신 진짜 잘생겨. 그래가지고 한국에 다 가서 막 너 인스타그램 뭐 다 이런다니까? 왠지 내가 몰타에 그 당시에 나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내 말이 내가 이런 애 만났다고? 이게 진짜 서프라이즈 아니야? 최근에도 연락을 했지. 그 나는 아마 내년에는 보러 가지 않을까? 물론 보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딱히 무슨 사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년에 보러 가면 또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유럽 여행을 하면서 뭐 만날 수 뭐 로맨스가 생기긴 하지만 몰타는 정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로맨스가 생기기 쉽거든. 그래서 많은 나라 여행지만 몰타에 잘생긴 사람 진짜 많아. 여행은 외국인 내가 많아. 언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무조건 맞아. 얼빠주이긴 하지. 근데 맞아. 내가 언제 이렇게 젊은 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 한꺼번에 많이 봐볼까? 너무 좋다. 걔랑 막 친해지고 하이 맞아. 맞아. 내가 이런 거 젊을 때나 이렇게 해보지. 언제 맞아. 해볼까? 물론 너무 외모 밝히는 건 중요시 않아. 중요하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어떡해? 맞아. 이거 언제 해보냐? 그거 나 언니랑 맨날 몰타 술 먹을 때마다 몰타 하고 싶다 이런 거. 우리 진짜 몰타 술 먹을 때마다 눈 돌아가. 언니 이제 잘생겼다. 잘생겼다. 야 봐봐. 심지어 무슨 가드도 잘생겼어. 오. 그 가드 오빠랑 친했어 나. 우리 맨날 눈알 굴리면서 I'm so drunk. 제 쳐다봐. 이러면
물론 몰타가 아닌 유럽에 가든 설레는 일이 정말 많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유럽은 땅덩이가 커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고 몰타는 정말 땅덩이가 좁으니까 맞아. 거기에 다 모인다고. 근데 그 성수리 따라야 돼. 그 핫플이. 아, 여름에 가는 거 추천. 근데 하지만 슬픈 건 이거야. 걔도 떠나가거든.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 뭐 너무 아쉽지. 어, 내가 걔랑 잘해보고 싶어. 근데 걔는 곧 가. 끝이야. 이거는 좀 다르지. 나는 좋아. 나는 그 몰타 간 거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너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눈도 호강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도 어느 정도 늘었고 맞아. 너무 좋았어. 아 맞다. 얘들아 다음에 영상은 이걸로 해보려고. 뭐 몰타 갔을 때 뭐 비용 뭐 이런 거 영어는 얼마큼 늘었는지 막 이런 거 해보려고. 왜냐면 다솔이는 더 오래 있었어가지고 다솔이가 나보다 더 전문적으로 많이 말해줄 수 있거든. 맞아. 다음 영상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 아 몰타에 관한 모든 것 Q&A식으로. 나는 몰타에 거의 9개월 있었으니까 완전 빠삭하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몰타나 영국, 다솔이 영국에서 잠깐 학원 다녔었거든. 거기에서 어학연수 단기 이런 거 궁금하면은 다솔이 여기 유튜브나 인스타 여기 남겨둘게요. 편지드님 아니 나나 아니 댓글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 주면은 최대한 또 전화 줄게.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떡볶이 만들어 먹으러 갈 거지롱. 안녕 안녕 고마워. 금 마무리.